한편 대청 상단에 잠입한 채옥. 어이 안성태. 내일 모레 청나라에서 손님 오시는 거 알지? 그분이 드실 술이니까 잘 좀 빚으라고. 아유 알았어. 식사가 궁궐이 아니라 여기로 먼저 온다고? 채옥은 김중이 사건과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으려 하는데. 거기 누구야? 아, 그게 내 손님이시다. 위기의 순간 나타난 사람은 죽은 매분구의 동생 연희였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쪽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요? 저는 이 집의 첩실입니다. 언니를 죽인 게 남편 김중이란 사실을 모르는 연희. 과연 그녀의 운명은? 아니 김중이 왜 칙사를 주상전하보다 먼저 만나려 하는 걸까? 황제의 칙사를 먼저 보려는 거다. 만에 하나 세자 책봉이 승인 났다면 어떻게든 칙사를 가짜로 바꾸려 하겠지. 아니 그럼 그냥 쳐 들어가서 그 명단이 뭔지 그거 먼저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나라 태감이다. 증거도 없이 그랬다간 외교 문제가 된다. 잠깐만요. 그럼 태감 어른이 저희 언니를 죽인 겁니까? 그래요? 부인은 그 다른 가족은 없으십니까? 이럴 때 잠시라도 피해 계시면. 양아버지가 한 분 계시긴 한데 너무 멀리 계셔서 몸도 성치 않으신데 걱정을 끼칠 순 없습니다. 갑자기 없어지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티내지 말고 계시오. 조만간 우리가 기별 드리리다. 어딜 갔다 오는 것이냐? 듣자하니 손님이 왔었다 하던데. 고향에 아는 언니가 와서 배웅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정말 내일모레 칙삭해서 저희 상단으로 오십니까?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해하지? 아니 전 그저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되기에. 넌 그저 내 접실 역할만 잘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